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환서해권 경제벨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에서 서울, 개성을 이어 중국까지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건데요. 신북방 시대를 맞아 광주 전남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동서해를 따라 남북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사업과 공동특구 조성 등이 내용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따른 환서해권 물류축 건설이 기대됩니다. 목포에서 서울 인천을 거쳐 개성 신의주까지 연결되면 광주 전남은 유라시아 물류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됐었던 TCR, TMR, 뭐 TSR과 같은 유라시아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런 이 종합적인 벨트가 구체화되면서 아마도 이제 환황해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환서해권 경제 구상이 실현되면 물류 산업뿐 아니라 광주 전남의 핵심 전략 산업인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경제특구 조성도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계에는 기회입니다. 남북 경협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 기업인들과 정보 공유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차원의 준비도 시급합니다. 정부의 행보에 맞춰 항만과 도로 정비, 남북 경협 참여 사업 등을 사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에 발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신북방시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